첨하는 배드보이 탱구는 탱크보이 으쌰 지금입니다. 적어주세요. 유피씨 저만 보지 말고 적어주세요. 어, 이게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짧아? 여기 좀 주말 쉬니까 고맙긴 한데. 아, 오늘 진짜 안 들리네. 원래 이런 거. 오늘 진짜 안 들린다. 날 세우면 지는 거라고 했지 내가. 웃고 넘겨 형. 못 넘기게 하잖아. 아, 이게 뭐 이상하게 들리네. 내가 이렇지? 아, 만두기라 그런가? 확실히 이 들렸을 때. 죄송한데 만두 다 풀렸잖아. 아니 소리가 들어왔다 튕겼다. 아, 진짜 안 들린다. 자, 오케이 김동현 갑니다. 어. 불러볼게요. 처음에 시작한 데 진짜 힘들었어. 이치기문. 이거 진짜 제이팝이야. 이치기문. 제이팝. 다행히. 아 진짜 너무하네. 들린 대로 진짜 봐봐. 들린 대로 진짜 봐봐. 나 지난번에도. 아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아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비슷할 때가 많으니깐. 이치기문. 이치기문. 있어 팀. 어디 팀이야? 있어 팀. 12시 음이잖아요. 벌써 12시. 잘했다. 있어 팀. 12시 음이잖아요. 아니 엄마예요 이모예요? 그리고 첫줄 이모. 장바지 제이팝잖아. 아니 진짜로. 아니 좀 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웃음. 아니 진짜 이제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츠 기무 있어 팀. 이츠기무가 뭔지는 어 신동 씨 오픈 이츠기무 뭡니까 이츠기무 아 이츠기무 이츠기무 이츠기보여 그렇지 이츠기보여 그렇지 그렇지 위에서 셔츠 위에서 익숙한 미소지 그런 거 아니잖아 셔츠 위에서 비행기에서 이츠기보여 셔츠 위에서 넉살 오픈 익숙해 보여 다음 이제 익숙해 보여 어? 네 손짓 셔츠 위에 나와 비행기 태우네 야 이거 터지고 나서 난리 났어요 네 손짓 위에 손짓 이모 이소팀 네 손짓 이소팀 이소팀 네 손짓 셔츠 이모 셔츠 위에 셔츠 이모 익숙했던 네 손짓 네 손짓 어 진짜 이렇게 되네 멜로디가 이스키미 이소팀 돼 너는 비행기 또 날선에 낯선에 낯선에 자 이제 범죄도시 3 아, 요 팀 갑니다 자 먼저 광역수사대 김만재 형제 아 형제래 김만재 형사 김만재 형제 형제 오픈 담백하다 아 여백의미 들은 겁니까 아니면 베낀 겁니까 아 미소 위에서 들은 것 같아요 아 들었어요 오, 오케이 네. 자 초롱이 갑니다 초롱이 달달한 거 먹었잖아요 얼마네 얼마네 얼마네요 아니 달달한 거 먹었으면 좀 열립니다 네. 5번 제발 어 뭐야 어 어디야 아헤이 위아래가 지금 다 따른 겁니다 스키 한 다음에 좀 지나서 키 이랬던 것 같고 또 자 이렇게 되면 아 꼴등도 지금 박빙일 것 같은데요 자존심 올려줘야 돼요 준혁 5번 오? 오야 귀엽다 와 되게 많이 들어 그림도 잘 그리죠 오야 내가 소녀 감성이신데? 익숙해 보여 네 손짓 셔츠 위에서 뭐
저거 타율 좋으면 거의 100%겠는데? 아니, 어떻게 다 저게... 들은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들은 거 같아요, 이건. 네. 저희가 뭐 다시 돌리기 했을 때 그림 먼저 그리고 글자가 뒤늦게 땅땅땅 붙으면 잡아냅니다. 네. 저 지금 확인해 보면 나오잖아요. 아, 살짝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조상님. 그림은 먼저 그렸어요. 자, 보면 돼요. 옆에 형사님이 있으니까. 자. 돌립니다, 시간 돌아가요. 추가 요소들. 먼저 야해! 우리 맞잖아. 아니, 맞네, 글부터네. 조작한 적은 없잖아. 없어요. 조상님. 없어요. 네, 없습니다. 조상님. 미리 쓴 거 맞아요. 들은 거 맞습니다. 맞아. 자, 이제 가장 많이 맞춘 한 분. 나. 제발, 나. 나 요새 부진했어. 잘하시면 준혁 씨가 원체실 수도 있습니다. 팀에서 원샷 한번 나오면 기분 좋은데. 아, 네. 원샷 주인공 보여 주세요. 와! 난리났다. 나 왜 이렇게 잘해? 세 분입니다. 키, 준혁, 넉사. 자, 카메라 찾으세요. 본인 카메라 찾으세요. 자, 그렇죠. 야, 범죄 도시 3 coming soon. 범죄 앤 도시예요. 범죄 앤 도시는 뭐야? 야, 준혁 씨 박수. 잘했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준혁 씨가 김동현 씨를 이기면서 예예 지금 원샷 순위가 올라갑니다. 아, 진짜 나 언제 1등해요. 나 뭐. 자, 글자 수 일단 공개해 드릴게요. 아, 이것마저도. 청하의 배드보이 글자 수 오픈. 길지 않았죠? 네, 25 글자입니다. 5년째. 한 번씩 보여주시면 네, 컴퓨터 돌리게 해요. 아직 컴퓨터는 돌리지 말아주시고. 곡 정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노래. 남자의 바람길을 느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야, 지금 나래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앞부분 가사입니다. He's got show. 혹시 무슨 뜻일까요? 그는 갔다는 거지 뭐. 그는 갔다. 맛이 갔다는 거지. 가쇼. 맛이 갔다는 거야. 가쇼. 가쇼. 맛이 완전 가쇼. 맛 가쇼. 영어가 이렇게 쉽네. 그렇지. 뒷부분 가사입니다. 소플라우. 소플라고? 소폴나우. 소폴나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술 많이 먹었으니까 다음날 소폴나우.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소폴나우. 소폴나우. 그렇지. 대박이다. MC English. 영어. Shirt. 하나지. 하나 있습니다. 셔츠. 이건 뭐예요?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셔츠 이게 두 글자가. 일단 1등이 지금 세 분에서 한 분 한 분씩 만나볼게요. 먼저 넉살 5분. 예, 보니까 이 첫째 줄은 이게 끝이에요, 여덟 글자. 네. 익숙해 보여 니 손짓은 맞는 것 같고 아마 비행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있을 것 같고요. 셔츠 뭐 맞겠죠, 요 정도까지. 아, 1등입니다. 근데 비행기 이런 얘기가 그냥 적으신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으신 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바람 피는 거면. 그 옆에 범죄도시. 내용은 지금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네. 공동 1등입니다. 키바스 보여주세요. 저희 익숙해 보여 니 손짓은 세 명 다 맞으니까 다 없애도 되죠. 셔츠 위에. 맞는, 벌써 지금 키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 셔츠 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섯 글자가 밑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강력히 의심하는 내용이 있는데 셔츠 뭐 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위면 바람이면 전 100% 향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셔츠 위에서 나는 이 향기 이런 건 거야. 예를 들면 비행기가 아니고 너는 비행기가 아니라 그러면 되게 멋있다. 뭐는 맞겠죠? 뭐 향 아니니까 기 낫겠죠? 뭐 이러면 한 세 개? 뭐 낯선 애라던가 아니면 또 뭐 한 애라던가 뭐 이렇게 유추를 해가면 그러니까 비행기가 아니라 이 향기. 나는 이 향기야. 이 향기죠? 그렇지, 향기지, 그러면 바람. 이제 맞는 거죠. 똑똑이 똑똑이 아주. 여기까지입니다. 키컴 여기까지입니다. 다드찬 있잖아요. 다드찬. 자, 이거 다시 들으면 맞출 수 있어. 이거 다시 들으면 100% 1차에 갈 수 있어. 그럼. 진짜? 오랜만에. 다드찬 바로 써요? 바로 씁니다. 오케이. 자, 다시 듣기. 지금 비어있는 공간. 이 공간을 또 채워주셔야 되고.
이게 자궁 스타 되는 거야. 자, 여기에는 또 출격 대기 민재 규필 출격하고 있습니다.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아! 야, 좋다. 어, 준혁 씨 표정이 지금 미간, 진실의 미간. 어, 뭐 살짝 잡은 것 같은데요? 너무도 낯선해, 이런 느낌이. 뭐라고요? 너무도 낯선해? 너무도 낯선해? 네. 저는 아몰라 또 낯선해,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요. 나도 아로 시작했어. 또는 안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형제님 또 하실 말씀 있으니까. 예. 뭐 사명 받으려고 잘해주네. 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민재님. 익숙해. 아, 너무도? 낯선데. 너무도 낯선데. 너무도 낯선데. 낯선데. 낯선데 좋아요. 아가 무조건 있다. 아가 뭐 추임새처럼. 네. 아. 저도 아 듣긴 했어요. 나도 아몰라, 처음에. 아몰라 했거든. 아. 그렇지. 낯선데가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확실하대요. 저 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사님들이. 형사 자리 걸고 총이 네. 딱 있죠. 왜냐면 지금 민재님이 이 정도로 확신한 게 지금 처음이에요. 낯선애를 낯선 대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아까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 너무도. 아니요. 너무도 낯선데. 어? 뭐가 있다 뭐 있다. 뭐가 있다 뭐 있다. 아 귀여워. 왜요? 준혁 씨가 작가님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 리액션 하잖아요. 여기서 놀라는 리액션 보고 작가님들도 혹시 정답을 모르고 계시냐고. 아 거기서. 아, 출제자 누가 골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정답. 오로지 부명만 알고 있는 줄 아셨구나.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아, 여러분의 아, 길을 가야 됩니다. 연기쟁이들. 나는 향기. 이거 왜 둘째 속 안 맞지? 두 개가 맞아야 돼 여기서. 나는 그 향기. 나도 그. 어? 그? 이였는데? 나는 그였는데? 그 향기?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야? 익숙해 보여 네 손짓은 어떤 손짓이야? 어떤 장면이 좀 알아야 이냐 그냐 니냐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쇼하는 거. 쇼하면서 보여줬던 아니야, 손짓 야야야, 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모르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변명하는 변명의 제스처가. 쇼하는 지금. 액션들이. 예를 들어 셔츠를 뺏겼어. 뺏겨갖고 빨다가 예를 들어. 아 그렇게까지? 빨다가 맡았으면 아, 벗어났어. 사랑과 전제. 벗어났어 근데 갔다가 언제쯤? 또 바람 변달이 여기서 맡았어. 그 뭐야? 이 향기지 이거는. 어 이 향기 뭐야 이거? 근데 만약에 손짓을 해. 아 됐어 됐고 아 됐어 근데 어, 무슨 냄새 나는데 그 뭐야? 네 셔츠에서 그 향기 뭐야? 이렇게 그러고 가야 된다는 거지. 멀리 있으면 이게 달라. 어, 이, 그 향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는 맡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는 들고. 그만 좀 맡아. 아 형사님 제 말이 틀려요? 형사님 제 말이 틀리네요. 형사님 맞추면 나 풀어줄게. 모르겠고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 서해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형사님 정말. 어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이거 어떤 장면에 익숙해 보여 눈선짓이 약간 멀리 있는 거 같은 거. 나 듣기는 그냥 그로 듣기는. 나도 듣기는 그였어. 나도 그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 이대로 하면 글자는 맞아. 안 맞아요. 저기 근데 아, 그래. 아까 우리 민재님께서 낯선데 낯선데를 얘기했는데 네, 확실합니다. 확실하대요.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기해도 그냥 넘어가네. 어? 그 자리가 그래요. 그 집중을 좀 해줘야지. 아, 그 자리가 그래. 아니 그래도 아, 누가? 어. 저 낯선데. 너무 낯선데.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쩔고. 인생 걸고 낯선데. 아무도 안 들어. 그게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 자리가 좀 자주. 어? 그거를 만약에 쓰면 만약에 써봐 일단. 아까 연기하다 느낀 건데. 30분 만에 드디어 써줍니다. 내가 지금 약간 연기하면서 약간 살짝 지금 느낀 건데. 네. 낯서 내로 가잖아요. 네. 대사 톤이 안 돼. 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밝아 사람이 익숙해 보여 네 손짓. 또 시작이 또 시작이. 나는 그 어 이 향기 어? 허. 너무도 낯선해. 에이. 또 시작이 돼. 또 시작이 돼. 또 시작이 돼. 아 그렇게 누가 못해. 뒤를 그렇게 부드럽게 꺾어.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 낯선 데는. 샷츠 위에서 나는 향기. 허. 너무도 낯선데? 어제를 생각해봤는데
형사도 그래 안 그래 나. 어린이 육아요. 내 말이 맞죠 틀려? 맞지 형사. 형사. 내가 아니. 내가 편이 바로 앞에서 다 잡았다고 내가. 자 일단은 연기 힌트까지 들어갔습니다. 받았습니까? 아 나 진짜 바본가 봐. 이렇게까지 해야 맞기네. 왔다 왔다. 키컴. 진짜 바본가. 자 지금 일단 다시 키컴이 켜졌거든요. 도와줘야 돼. 낯선에서 서가 셔츠 위에서 서를 우리가 빼놓고 계산을 했어. 낯선에서 서는 셔츠 위에서 안 적었기 때문에 낯선에서를 답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대로 가면 되는 거죠. 낯선대가 맞다는 결론이. 오 낯선대? 가져 가져 원어. 자 드디어 형사님. 낯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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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낯선대 낯선대가 아니라. 자 요 들어가요. 일단 원샷의 주인 정답주인 갑니다. 근데 이야 그냥 정리하고 가야 돼. 이양기 맞아. 맡은 거야? 이양기 맞아.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원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니까. 예. 이냐 그냥 아까 연기 보 연기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어? 자, 셔츠 벗어놓고 갔구나. 이양기 뭐야 자기야? 이거 이양기야. 아. 무슨 냄새야? 자기 혹시 뭐 향수 바꿨어? 아 아니야. 아이씨. 그 향기 뭐야? 그 향기야. 어디야? 원래 복수해서요. 어? 자, 그럼 지금 2를 지웠어요. 아, 오케이, 이거 무조건 2로 가요. 그가 연기가 되게 강력 있었어. 아, 네, 에너지가. 킁킁 해야지 일하니까 아, 무조건이야 이거. 손톱 왜 그거? 제발 이것 좀 맞지 말라고요. 모래 모래. 나 미웠어요? 아니 너무 예뻐. 어. 너무나도 예쁘네. 그 향기로 가면. 그럼 그로가 어차피 1라운드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쳐서 그로로 가자. 자, 제 가자. 불러. 2로 간다고? 난 근데 저는 아, 저는 진짜 2 같아. 저는 아, 진짜 2 그냥. 2예요, 그예요. 200% 2. 들었어. 그로 가. 그럼 그로 가요. 멀리 있으면 무조건 그라니까. 아예 상관없어. 근데 이 정도의 확신은 거의 없었는데. 똥분장. 거의... 그러면 다음 누가 될 길리스트 입을 수 있어요? 뭘 입으라고요? 길리스트. 와, 길리스트. 와. 길리스트. 길리스트. 다음 녹화 때. 길리스트 걸어요? 가. 만약에 이가 맞지 못할 거예요. 세훈이가 우긴 거니까 세훈이가 길리스트 입어야죠. 영화 시사회 때 준혁 씨가 입어야죠. 오! 아, 콜! 오케이, 그럼. 갑니다. 어, 뭐 영광이지 뭐. 자, 근데 지금 이도 지우고 그도 지웠어요. 뭘로 갈 거예요? 시사회 때 입어야 된다니까 그는 지웠잖아. 아, 이제 안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네, 그로 가시죠, 예. 오케이,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김동 형과 문세훈의 길리스트가 걸려 있습니다. 불러 주세요. 익숙해 보여 네 손짓 셔츠 위에서 나는 그 향기. 아 너무도 낯선데. 나래 안 좋아. 느낌 안 좋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낯선데로 갔어요. 이거 진짜 한두 개로 틀렸을 거 같아요. 결과. 아 그런데 1차는 아닐 거야 어찌 됐든. 5번. 자 오랜만에 냄새는 3, 2, 1. 원! 낯선데. 안돼. 보여주세요! 너무 뿌듯하다. 그 향기 낯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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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우존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무슨 일이야? 배우존에서 만들어내요. 야 기운이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확 혼자서 잘 들을 수가 있지? 아까 하나도 못하다가. 아니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지? 자리를 바꿨어. 저쪽이에요. 야 완전 그네. 아나운서네 아나운서. 동현이가 200%라고 했는데. 역시. 아니 동현이 형 200%만 아시잖아요. 형 길리스트 진짜 더. 아 희한하다. 왜 자, 반대로만. 돼? 범죄도시가 회식으로 오픈합니다. 와.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회식이다 회식. 회식이 회식. 알았어. 쌈도 좀 싸주시고. 근데 너무 맵지도 않아요. 어 그래요. 알았어. 한